쿠킹 위드 스타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오늘 뭐 시연 및 또 시식 같이 함께할 유연수 셰프입니다. 만나뵈서 반갑습니다. 네. 그냥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맛있게 먹고 그냥 뭐 예,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가지 메뉴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 메뉴는 이제 물을 이용한 메뉴입니다. 예. 약간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얼려서 예. 원물을 사용을 합니다. 예. 두 번째 메뉴는 이제 어탕수 메뉴라고 해서 그냥 튀김 메뉴예요. 예. 튀김 메뉴인데 오늘은 생선 옥돔을 사용할 겁니다. 향을 좀 내려고 트러플 오일을 좀 곁들여서 그렇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메뉴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꽝꽝 지금 얼어 있거든요. 예. 살짝 녹았을 때 그냥 구워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. 예. 무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 그 정도 두께로 잘라주고요. 다음은 이제 양파하고 감자를 좀 채쳐서 볶아서 그 무하고 같이 곁들이는 바니쉬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채칼 있어요? 칼로 그냥 썰어주시면 안 돼요? 네? 칼로 썰려고 그랬는데 네. 왜 채칼이 올라왔지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양파하고 얇게 이렇게 넣고 그래서 감자도 마찬가지로 채쳐서 약간 채를 쳐서 길쭉길쭉하게 해서 양파하고 감자 넣고 한 중간불 정도로 약간 컬러가 날 정도로 볶아줘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육수. 오늘은 바지락을 가지고 육수를 좀 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물에다가 그냥 넣고 저는 육수 중에 이 바지락 육수가 제일 좋더라고요. 시원하게 그냥 온도가 좀 올라가게 뚜껑을 좀 덮어놓고 저희가 양념 안 했으니까 소금 후추 간 좀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복분자주를 살짝 넣어서 향을 좀 그래서 볶다 보면 알코올은 이제 날아가고 향긋한 이제 복분자 향이 남겠죠? 그 이 비트는 이 나물 어탕수에 곁들일 부재료인데 미리 좀 오븐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오일 살짝 두르고 소금, 후추, 네, 소금, 후추 정도 넣어서 수분이 그냥 넣으면 많이 날아가가지고 살짝 감싸서 한 180도, 200도 정도 오븐에서 한 2, 30분 정도. 네, 그 다음에 이제 물을 한번 구워서 엄청 빨리 올라오네? SK뮤직 그러면 이제 무에다가도 소금간만 살짝 할게요. 고기다 생각하시면 돼요. 고기다 생각하고 오일도 좀 살짝 발라주고 열이 오른 이제 팬에다가 그냥 구워주면 돼요. 요거 야식 메뉴로 괜찮습니다. 야식 메뉴로. 자, 그러면
바지락을 한번 이렇게 씻었고 위에 몇 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 그때 네, 그때쯤 빼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바지락 육수 낸 거 네, 헷갈리시면 안 돼요 치즈를 녹여주고 여기에 이제 시간장만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제가 드시기 좀 편하게 좀 커팅을 해서 언무구이 제가 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대 잎으로 살짝 싸버릴 거예요 물에다가 그냥 소금만 살짝 넣어서 근대 살짝 데칠게요 이걸 이렇게 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요런 느낌 요 정도? 이제 치즈가 어느 정도 녹았잖아요. 그럼 이제 핸드블렌더로 살짝만 살짝 농도를 좀 주려고요. 네, 전분물 조금 풀어줄게요. 엄청 크네. 자, 그러면 이제 플레이팅 하면 됩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볶아놓은 거 바지락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이제 원 없이 그냥. 두 번째는 이제 나물 어탕수 메뉴입니다. 오늘은 옥돔을 사용할 거고요. 옥돔에는 이제 애호박하고 반죽물을 튀긴 반죽을 오징어 먹물을 이용해서 좀 만들 거예요. 전분가루를 조금 섞어서 튀긴 가루가 두 개에 전분 하나 정도 그래서 이렇게 섞고 여기다가 먹물을 좀 넣어서 색다른 느낌을 낼 수 있거든요. 반죽이 약간 블랙으로 나오겠죠? 빰빰. 옥돔은 가운데 이 가시가 있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한 겁니다. 이걸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여기다 입혀서 튀겨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살짝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정형화 안 돼도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만들면 됩니다. 표고버섯을 먼저 볶기 시작하면 됩니다. 트러플 오일을 사용하고요. 버섯 같은 경우는 계속 볶으면 볶을수록 향이 더 진하게 올라오거든요. 이거 넣어주세요. 이제 같이 볶아주세요. 이거 다 넣으면 됩니다. 이제. 이게 많아 보여도 채소 같은 경우는 버섯도 마찬가지인데 볶아놓으면 별거 없어요. 수분이 다 날아가가지고 비트를 꺼냈습니다. 오븐에다가 아까 오븐에다가 조리한 겁니다. 그냥 얇게 슬라이스 할까? 그리고 뭐 이런 거 감자칼로다가 썰어도 되고
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된장 다 볶아졌잖아요. 불을 끄고 된장을 좀 넣어요. 섞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. 이 꼬리 쪽에는 지느러미가 살짝 있으니까 그거는 드실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거북하시면 떼어내고 드세요. 다음에 이제 플레이팅을 시작해 볼까요? 트러플 오일. 밑에 아래쪽에 있는 그 된장 소스랑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.